네,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오늘은 PC 조립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네. 제 손에는 지금 AMD가 들려 있습니다. 네, AMD 라이젠 2200G고요. 원래 이 컴퓨터의 용도는 주식하고 인터넷 동영상 이런 거 보시고 주식 같은 거, 아마 인터넷 동영상은 뭐 주식 관련된 인터넷 동영상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원래는 인텔 제품을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선호하는 편이긴 했는데, 지금 현재 인텔 제품이 전체적으로 다 가격이 올랐어요. 뭐 8400이던 8500이던 뭐 8700이던 뭐 그렇게까지 뭐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뭐 펜티엄 제품들도 제가 이제 원래는 G4600으로 해서 SSD 넣고 내장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이제 납품을 하려고 했는데, G4600도 지금 10만 원이 넘었어요. 제가 원래 7만 원대, 8만 원이 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아, 인텔은 지금 현재로서는 쓰는 거는 조금, 아, 펜티엄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CPU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가 조금, 저는 좀 사실상 좀 이해가 좀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손님께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냥 차라리 AMD로 가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뭐 괜찮다고 하셔서 AMD로 가기로 했고요. 뭐 게임하거나 뭐 이런 건뭐 이거 이 라이젠 자체도 2200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오버워치 정도는 최하옵에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걸로 테스트 해볼 수는 없지만 바로 납품을 해야 돼서 라이젠으로 납품을 하기로 했고,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AMD 라이젠 3 2200G 정품이고요. 네. 그리고 보드는 MSI 보드 A320M Pro VD. 네. MSI 제품 이거 괜찮더라고요. 쉴드도 물론 이제 내장 그래픽으로 사용을 할 거지만, 여기 이제 그래픽 카드 쉴드도 잘 되어 있고 가이드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DVI랑 뭐 RGB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괜찮더라고요. MSI 제품 평이 괜찮아서 이걸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SSD는 트랜센드 제품 120기가, 예, 이걸로 했고, 램은 삼성 거 뜯어봐야겠네. DDR4 4기가짜리 두 개, 그래서 총 8기가. 네, 삼성 램은 이렇게 포장되어서 오시는 거 다들 아시죠? 네, 이게 뭐 이렇게 포장됐다고 해서 중고 제품이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파워는 FSP, 네, 500W 전격. 조금 과한 파워죠, 이 시스템에는. 하지만 제가 이제 FSP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FSP는, 이것도 좀 와트도 좀 작은 거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400W나 300W 전격만 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이 사양에는 300W 전격만 해도 충분한 사양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저렴한 놈이 요 놈이라서 제가 요걸로 넣을 거고요. 그리고 케이스는 A20이라는 오비스 화이트, 예, 네, 화이트 제품인데, 지금 요걸로 케이스가 요거 좀 괜찮은 거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는 제가 요즘에 좀 밀고 있는 엣지 2024U H2 울트라 슬림. 굉장히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가 한 5개 정도 납품해 봤는데 뭐 상당히 깔끔하고, 모니터도 무결점이에요. 저는 모니터는 무조건, 거꾸로 안 보이시나? 모니터는 무조건 무결점으로만 삽니다. 네. 왜냐면 결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손님이 꼭 항상 얘기해요. 이거 결점 있으니까, 결점 제품을 사더라도, 예, 기분이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아예 그냥 돈더 주고 무결점으로 사버려요. 예, 뭐 그리고 이제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도 무결점으로 사세요.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좋습니다. 뭐한 10,000원 정도 비싼데 투자할 만합니다. 괜히 무결점 아닌 거 샀다가 안에 점 찍혀서 오면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는 울트라 슬림 JCM 제품으로 했고요. 요거는 제가 누구나 조립 버전으로 천천히 한번 AMD. 저도 오랜만에 조립이에요. 원래는 인텔 제품을 주력으로 이제 했었는데, 당분간은 인텔 제품은 못쓸것 같아요. 게이밍이던 뭐던 간에, 게이밍은 너무 지금 현재 너무 비싸요. 8600, 8500,
30만원을 넘어가고 40만원, 60만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시면 저도 웬만하면 다 AMD 제품으로 납품을 할 거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산 쪽이나 이쪽에 제가 물어봤는데 당분간 뭐 추석이 지나더라도, 이건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올해는 아무래도 CPU 가격은 더 이상 이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추석 끝나면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오는 9세대도 이제 앞으로 나올 예정인데, 그것도 원래는 이제 10나노 공정인가? 원래 그걸로 나오기로 했다가 지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14나노 공정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공정이 같다 보니까 뭐 거기서 재료도 똑같은, 뭐 저도 잘은 모르는데 패턴이 똑같아가지고 아마 이게 이쪽 그 9세대 쪽으로 물량이 다 그쪽으로, 이 웨이퍼라는 놈이 그 9세대 쪽으로 다 물량이 그쪽으로 다 빠져가지고, 이제 신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물량이 이제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지금 8세대를 워낙 조금 만들고 있대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뭐 저는 뭐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요거는 썰이에요, 썰. 저도 뭐 정확하게 뭐 아는 내용은 아니라서. 그래서 아마 물량도 부족해서 뭐 가격이 올랐다, 뭐 이런 웨이퍼 문제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고, 뭐 대리점에서 뭐 물건을 안 푼다 뭐 그러는데, 실제로 물건은 풀고 있기는 한데, 대리점에서 뭐 그런 경우 뭐 모르겠어요. 아, 이거는 뭐 저도 확실한 건 아니니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누구나 PC 조립 버전으로 해서 AMD 처음 조립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천천히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천천히 조립 버전으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젠 2200G.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G. 네. 개봉을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CPU 들어있고, 요거는 쿨러 들어있고요. 쿨러는 이렇게 생겼죠. 라이젠 AMD 쿨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기 서멀그리스가 묻어있죠. 예, 이거는 뭐 따로 서멀그리스 바를 필요는 없어요. 서멀그리스가 지금 이렇게 잘 AMD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평하게 아주 널찍하게 서멀그리스가 발라져 있습니다. 이거는 잠시 옆에 두고 CPU하고 보드 개봉해 보겠습니다. 네, 생이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A320M Pro VD 플러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보조핀도 되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두고 CPU 개봉해 보겠습니다. CPU 라이젠 3 2200G. 네. 이렇게 개봉하자마자 밑에는 인텔 CPU하고는 좀 틀리게 여기 심이 있으니까 항상 조심히 다뤄주시고요. 보는 것처럼 요거 열어주고, 네. 여기 역삼각형 모양, 여기 보시면 보드에도 모양이 그렇게 똑같이 있죠? 여기 역삼각형 모양에 그대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어갔죠? 네, 조여주고. 그리고 요거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요 가이드를 제거해줘야 돼요. 요 가이드 옆에 요거를 제거를 해주고요. 네, 옆에 가이드를 다, 전화가 지금 몇 통 와가지고 좀 흐름이 끊겼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가이드 이거 풀어주셔야 돼요. 이거 풀어진 건 혹시 모르니까 요거는 이제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CPU 쿨러는 그대로 장착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놓을까? 이렇게 놓는 게 이쁠까? 이렇게 놓는 게 이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이렇게 AMD 그대로 꽂아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주시고
뭐 이거 쪼일 때 한꺼번에 대각선 여기 한번 쪼였다가 대각선 한번 살짝 쪼였다가 그리고 여기도 반대편 이쪽 쪼여주시고 꽉 쪼이지 마시고요. 네, 살짝 쪼여주시고 여기 이쪽에도 살짝 쪼여주시고 네, 다 돌아갈 때까지 이쪽 이제 다 네, 딱 쪼이면 느낌이 와요. 그 때까지 딱 쪼여주시고요. 여기도 네, 딱 느낌 올 때까지 쪼여주시고 요 가이드는 버리지 마시고 보관을 하고 계시고요. 가이드는 아 그리고 램을 꽂아야죠. 요거 CPU 쿨러 CPU 쿨러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보는 것처럼 CPU 팬이라고 있어요. CPU 팬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려나요? CPU 팬이라고 적혀있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다 꽂아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CPU 팬 여기 밑에 보면 시스 팬이라고 여기 있는데 여기다 꽂으시면 안 되고 CPU 팬에다가 네, 꽂아주셔야 되고 왜 돌려서 안 되는구나. CPU 팬 이렇게 네, 꽂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램 삼성 램 4기가짜리 두 개 이게 왜 두 개 듀얼 채널로 하냐면 이제 AMD 내장 그래픽을 사용을 할 거라서 4기가짜리 두 개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래픽카드를 별도로 장착을 한다고 하면 8기가짜리 단발로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확장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옆에다가 어차피 슬롯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홈에 맞게 자 소리 날 때까지 이거 제쳐줘야 되는 거 아시죠? 그대로 꽂으시면 절대 안 꽂아져요. 이거 제쳐주시고 제쳐주시고 여기에 이렇게 딱 소리 날 때까지 잘 들어보세요. 네, 딱딱 두 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자 딱딱 네 됐습니다. 두 번 됐고요. 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 됐으니까 옆에다 이렇게 모셔놓고요. 케이스를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거 처음 쓰는 제품이라 어떨지 모르겠네요. 요 케이스도 저도 상태가 어떨지 좀 무겁긴 한데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에 보면 옆에는 강화유리 아 이건 플라스틱이긴 한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전면에 팬이 3개 전면 팬이 하나 둘 3개 그리고 후면에도 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총 4개인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25,000원이 안 넘어요. 파워버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워버튼은 여기 있고 요건 이제 리셋 버튼 네. 파워 버튼 여기 있고 리셋 버튼 여기 있고 네. 그냥 저가형으로 산 거니까 뭐 비싼 제품은 아니니까 그냥 뭐 가성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쿨러 4개 달려 있고 25,000원짜리 아마 없을 거예요. 23,000 얼마인가 이거 지금 행사해 가지고 23,000 얼마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뭐 비싼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요 정도 스펙이면 대략적으로 한 4만원 넘지 않나요? 4만원 정도 될 텐데 네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대신에 파워가 상단으로 들어가는데 아 여기 좀 미스네. 파워가 상단으로 들어가네요. 하단 파워가 좋긴 한데 아 여기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케이스가 지금 요거밖에 좀 화려한 걸 원하셔가지고 싸고 화려한 걸 원하셔가지고 요거가 조금 미스입니다. 아 여기 좀 아쉽네. 어쩔 수 없죠 뭐. 네. 화려한 거를 좋아하셔가지고 상단 파워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저희도 하단에 파워 넣는 거를 파워를 추천을 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네요. 네.
그럼 다음에는 이제 안 쓰는 걸로 제가 이제 이거는 다음에 안 쓰던 걸로. 하단 파워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무용이니까 크게 이제 뭐 상관은 없기는 한데 게임용이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저기 뭐 사무용이기 때문에 사무용 거의 다 뭐 케이스 15,000원, 14,000원짜리는 다 상당히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요것만 쓰고 다음에는 안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 화려한 걸로 해달라고, 저렴한 케이스에 화려한 걸로, 화려한 걸로 해달라고 하셔서 요거를 썼는데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하단이, 하단 파워가, 아니 여기 상단 파워가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일단 SSD를 먼저 달아볼까요? SSD는 요 위에다가, 여기 다는 데가 있나요? SSD는? SSD는 여기다 다는 데가 있는데 저는 보드 먼저 들어갈게요. 보드 먼저 보드 끼실 때 손 조심하시고 항상 요 빡편 날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는 쇠가 있죠? 요거 그대로 꽂으시고 보드 나중에 이렇게 꽂고 보드를 꽂으면 이거 나중에 이거 부러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하기 전에 항상 요게 확인해 보시고 요거 이렇게 휘어주시고 네. 그리고 여기 가이드 뒤에다가 가이드 꽂으실 때 이거 꽂으실 때 손 조심하시고 손 많이 비는데요. 저희도 많이 비거든요.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 둘 네, 이렇게 케이스마다 이게 큰 거 조금씩 틀려가지고 잘 안 껴져요. 네, 이렇게 꽂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드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되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여기 요거 요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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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껴줘야겠. 네, 요놈들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괜찮아요. 아 이거 이걸로 쓰지 말고 이거 케이스에 있는 걸로 해야겠다. 이거 케이스 보면 밑에 있죠? 요거 요놈들 네, 요 보드에 맞게 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심히 기스 안 나도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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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딱 뒤에 맞게끔 여기 뒤에 맞게끔 이렇게 잘 꽂아줘야겠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요 A320 요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아니고 요 한 단계 아래에요. 밑에다 꽂아주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살짝 맞춰주고 손나사로 천천히 천천히 다 조여 주시고요. 후면부 요거 뒤에 쿨러 달아주고 네, 그래서 보드는 장착이 잘 됐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드는 잘 장착이 잘 됐고 SSD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SSD 그리고 SSD도 보시면 새거 사시면 이런 식으로 스티커가 붙어 있거든요. 네, 요거 스티커도 잊지 말고 붙여주시고요. 스티커 잊지 말고 붙여주시고 스티커는 요 상단에 여기다 장착을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요거 조여주고. 아, 그 다음에도 파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는 FS 스피커, 네, 500W 전격, 좀 오바죠. 네, 이 컴퓨터에. 하지만, 뭐 FS 스피커는 명품이니까, 네, 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이 위쪽에도 다는 데가 있구나. SSD가. 위에 달걸 그랬나? 아래 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파워 장착은 됐고요. 선 정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메인보드 보조 파워, 보조 파워는 자 이제 이거 꽂아 볼까요? 파워하고 메인보드 보조 파워는 여기 네 개, MSI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네 개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쪽에 네 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요 CPU라고 써 있어요. CPU 네. 헷갈리시는 분 굉장히 많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메인 선 정리를 조금 그래도 깔끔하게 하는 게 좋겠죠? 네 다 뒤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로 뒤로 보내겠습니다. 주 전원은 이쪽에 들어가죠. 이쪽에 하나 빼고 그리고 이 선들 여기 보조 파워는 여기다 묶어주고요. 주전원은 여기 주전원 여기 꽂아줘야죠. 메인보드 주전원 여기랑 보조 그리고 주전원 꽂아주고 HD 오디오 HD 오디오는 여기 그 구멍밖에 안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 구멍밖에 안 들어가니까 HD 오디오 이렇게 싹 꽂아주고 그리고 USB도 여기 USB라고 써있죠? 네 USB 여기다 싹 꽂아주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하드 LED하고 요거 스위치 이거 꽂는 거 요거는 여기 보면 JFP1 요쪽에다 꽂아주시면 돼요. JFP1 요거 하드 리셋은 오른쪽 하단 두 개 그리고 리셋하면 뭘 했죠? 파워 스위치 그 위에 리셋 위에는 파워 스위치 그리고 그 왼쪽 하단은 뭐죠? 하드 LED 네, 하드 LED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파워 LED는 플러스 왼쪽이 오른쪽이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다 꽂았습니다. 이제 요선 앞에 중량 펜이죠. 네, 중량 펜이죠. 선 정리를 좀 해야겠죠? 뒤에 빼주고 네. 자
저는 예, 생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화면이 잘 나오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쿨러 상당 쿨러 잘 돌아가고요. 후면도 잘 돌아가고 예, 불도 잘 나오고 예, 화면도 이렇게 라이젠 3 2200G 위드 라데온 베가 그래픽스 네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요거는 제가 한번 윈도우 한번 깔아보고요. 네, 한번 잘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드라이버 지금 깔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요. 요거 바로 세팅이 되는 대로 바로 이제 설치를 해드려야 돼서 네, 요거 이상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뭐 드라이버 이런 거 잡는 거는 CD룸, 저는 이제 외장 CD룸에서 외장 CD룸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CD룸으로 해서 CD는 뭐 들어있으니까 이 안에 보드 안에 CD는 들어있으니까 CD로 해서 설치하셔도 되고 보통은 요즘엔 다 CD가 없죠. CD가 없으시면 인터넷에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뭐 자동 드라이버 같은 거 찾으셔서 하셔도 되는데 물론 제일 좋은 거는 CD로 아니면 다운로드 받으셔서 해당 MSI 저희 보드는 MSI 걸로 했으니까 MSI나 이런 데 가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도 이제 AMD가 주력으로 나갈 것 같긴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AMD 네, 사랑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